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18분 공교육 시간 차례입니다. 일제 동방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여 그대 생각을 못하다가 여래에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종시여 여래에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고여 그대 생각을 못하다가 여래에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종시여 여래에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고여 그대 생각을 못하다가 여래에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종시여 여래에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고여 그대 생각을 못하다가 여래에 바람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종시여 여래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여 그대 생각을 못하다가 여래에 바람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종시여 여래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여 그대 생각을 못하다가 여래는 하나의 모래에 대해서 소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시여 여래는 이 모래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수고여 그대 생각을 못하다가 한 하나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가 품에 하나 있고 이 여러 하나의 모래 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종시여 부처님께서 수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여행은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므로 마음이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때입니다. 18분 오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구멍에 이대목은 아주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덕산 스님과 소인 노보살님의 대화. 노보살님께서 떡을 팔다가 덕산이라고 한 금강경 대가를 만나서 시험하고 그 천하의 덕산도 입을 못 연 그런 아주 대목입니다. 이 가운데도 젊고 늙고를 막론하고 그때 그 노보살님과 같은 그런 숨은 도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늘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제 그 점검 36번에 마음의 세계,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논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참 너무 큰 문제죠. 하지만은 또 이런 자리에서 덕산 스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뭐 덕산 스님 대답 못했다고 우리까지 대답 못하는 부분 없으니까 혹 이제 또 그런 노보살님과 같은 지견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나마 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검한 36번의 문제입니다. 법주신께서 대답 못하실 것도 없답니다. 중간에 떡 하나 그으시고서 물으십시오. 마음 떡이 없나요? 불교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낱말이 마음이죠. 마음대로 누르십시오. 마음대로 누르셔도 됩니다. 이 주제는 마음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얻을 수 없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모르시면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없습니다. 저기 물으신다는데 떡 드셨나요?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떡 먹을 준비 못해서 그냥 해봤습니다.
강국 스님께 제가 극악경 그 초기 경전을 배울 때 마음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나누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걸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그 마음인지는 아직 제가 잘 그 뭐 요약으로는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잘 모르겠고요. 그 대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현재라고 생각하면 바로 과거이기 때문에 따로 현재, 과거, 미래를 특정지어서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교인님께서 순간순간 자기 마음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붙자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 성가에서는 강목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별도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곧 부처다, 신즉시불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법조스님께서 해놓은 그 명구백선이라는 그 책에도 그 있는 걸 제가 기억됩니다. 과연 그 초계국에서 말하는 마음과 우리 선에서 말하는 마음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좀 높으신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동이네요. 아니 제 이야기가 결혼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하고 저는 정말로 안 합니다. 오늘 우리 학경생님께서 안 들어오면은 다시는 안 본다 그래갖고 제가 존경하는 학경생님 전화해갖고 뭐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래 전 봤습니다. 아 참.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저 교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초기 불교하고 아비담마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초기 불교하고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저는 한 두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여기는 그냥 마음으로 나오는데 산스크리트 원전으로 보면은 여기서 마음은 그냥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의 흐름입니다. 제가 좀 유식한 표현을 하면 찍다 가라거든요. 원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뭔가 하면은 마음의 흐름이라고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 현장 스님은 이거를 직역을 해갖고 심유주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마음이고 류자는 흐를 류자에 주자는 물될 류자 있잖아요. 그럼 유주라는 말 자체가 벌써 흐름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딱 직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마음이 흐름이 아니고 그래서 말하기를 마음의 흐름이라 한다. 그렇게 분명히 그 산스크리트 원전에 그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마음을 흐름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 초기 불교부터 아비다마 유식에서 늘 이야기하는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고 일체법은 이제 열반을 제외한 그죠? 일체 유익법은 모두 찰나와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중국 용어로 하면은 찰나와 상속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아비담마와 유식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금강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찰나신 찰나별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거 선천 도리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강원도 안 가고 저는 선방에서 참선하고 깨치려고요. 화두 때문에 추구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선도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마음을 찰나와 흐름으로 파악한다면, 그죠? 찰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의 마음은 뭡니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찰나 생멸해서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럼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현재라는 게 뭐냐? 현재라는 것도 이건 찰나의 존재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찰나를 아비다마에서는 현미경으로 다 당겨보면은 찰나라는 것도 그냥 고정된 시점이 아니고 찰나라는 것도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나로 새 사람들이 서브 모먼트라고 그러냐고 하거든요. 새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북방에서는 찰나 자체가 일어나고 면하는 두 아찰나로 되어 있다고 하고 상자부에서는 또 흐름 자체, 찰나 자체도 일어나고 머무고 사라지는 새 아찰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 본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찰나도 이건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파악해버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뭐 교학적으로는 저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정말로 어떤 금강경이야말로 초기 불교 아비다르마 그다음에 그 유시까지 흐르는 이 법의 흐름을 저는 잘 계승하고 있는 걸 감히 제 입장에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 속하지 마. 네. 다른 결에 혹시 있으시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노무선님 떡 하나 갖다 드리세요. 예. 마이크 좀 바로 뒤로 좀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고선비양관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접하다가 보면은 그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그 목적과 희망 그래서 독자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와서 그 저는 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란 뭐냐? 즉 우리가 생주인연하는 마음, 일어났다 없어지는 마음은 유일돌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얻을 수 없는 마음은 성가에서 말하는 불성의 작용이라고, 불성의 성질이라고 저는 그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일도로 봤을 때 그 성통의 작용이 이러하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공부를 해서 항상 이것이 화두에 접해서 생각 이즉 일어나기 이전에 바로 이 마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거를 하도록 해서 시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법주님께서 지금 질문할 것 받아서 말씀 좀 이해해 주시죠. 글쎄요, 뭐 꼭 제가 대답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그 소견과 지식을 피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다른 분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께서 마음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자가 오늘 한 두 번 시켰는데 그냥 피해가서 또 박값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주 스님 글 중에 유주상보시라고 하고 있는가 이 말에 가슴이 가담하였습니다. 유주상보시라고 하고 있는가 그런 맥락 속에서 금강경의 어떤 핵심 지치 중에 하나가 응무서주 이생기시 저는 이거 이제 해석할 때 생각의 덫에 갇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마음 써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입장 속에서 금강경을 소위경적으로 하는 입장 속에서 우리 한국불교 신자들에게는 응무서주에 대부분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마음 써라 이생지심의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응무서주와 생각의 덫에 갇히지 말라와 적극적으로 마음 써라가 조금 더 이게 모순 없이 그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전부 상대지 말하는 입장 속에서 전부 응무소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이것 속에 과연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없는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 이것에 너무 갇혀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니까 제가 신자들 입장 속에서 불교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음 적극적으로 자비심 내야 되고 친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냥 과거신 미래신 현재신 불가능하고 마음을 말로 설명하면은 스님들한테 얻어들을 것 같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죠. 아까 강목스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찰나와 상속이라고 하는데 다시 구현하다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은 연지된 겁니다.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미리 어딘가에 아무런 경험 없이 그대로 실천해서 있는 게 아니고
육근, 육경, 육식이 화합해서 수상사를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연기작용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고정되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나는 이생기심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생기심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걸 현실적으로 풀면은 선인도 악인도 사실은 연기된 것이고 선한 마음, 악한 마음, 편견된 마음, 좋은 마음도 연기된 겁니다.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심에 붙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마음을 쓰자라고 하는 쪽으로 금강경의 도리가 확대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실수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바로 유주상이라도 좀 상이 붙더라도 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금강경이어야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정을 내가 목석을 주관하고 기획하신 분들이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 같아요. 예,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분 마음에 대해서 불안하실 분 있으시면은 네. 예, 이쪽 마이크를 앞쪽으로 보내 주시고요. 가운데 보사님. 산에서 송가름수입니다. 금방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감히 정리를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맞으신가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음이라고 하고 하는 이 자체도 저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 놨던 게 아닌가 하고요. 그렇게 마음이라고 규칙적으로 구분 지어서 있다면 이 자체가 모든 게 그대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닌가. 한순간도 그대로 있는 게 없으니 거기 따라 움직이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박수가 답이 아니고요. 발언하셨던 두 분 스님께서 방금 보살님 두 분의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내렸는데 정확한지 타당한지 그 전거를 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제가 답장을 했으니 바로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도 하나가 빠졌습니다. 마음 정말로 아쉬우시죠? 정말로 마음을 아쉬우신 분들은 아비 달마를 공부하십시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방에서 948, 63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 교황 이야기하면 948은 8년 배우고 63년 배우고 우리 선생님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948이 뭔가 아비 달마입니다. 불교 하면 아비 달마 빼면 불교 교황이 와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아비 달마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대학원 대리생님 분 책 선전입니다. 아비다마 길라잡이로 칠판까지 찍었습니다. 14,000권 찍었습니다. 굉장한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 선전하는 거. 마음은 이제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못하시면 마음에 남겠습니까? 다를 게 되겠습니까? 순천에서 온 송하춘입니다. 지금 금강경 여기에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이것은 아까 강목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마음이란 것이 찬다 흥미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법조수님께서 떡장수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떡장수와 덕산스님하고 대화, 거기에서 떡장수 할머니가 마음이 찬다 생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소견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어는. 그러니까 그 언어가 그 대화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박사 선생님께서 마음이란 것은 첸다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셨다면은 떡장수 할머니가 옳다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전기가 깃들인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가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뭐 분별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 것은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히 여기에서 열린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고 참 알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주제는, 너무 오래 끌 것 같아서요. 마무리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법조신님께 넘겨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노보선님 떡장수의 그 생각을 한번 예상해보고 또 덕산 선생님의 대답도 예상해보는 거 아주 처음 들었는데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뭐 맞고 틀리고는 그만두더라도 과연 덕장수 노보선님이 그 마음을 무엇으로 예상하고 질문했을까? 또 덕산 선생님이 강국수님같이 그렇게 설명했더라면 떡을 얻어먹었을까? 아무튼 그런 예상이 참 좀 신선하고 좋습니다. 뭐 이쯤 마음의 문제는 우리나라 불교 특성상 대승 불교, 뭐 초기 불교, 또 심지어 호국 불교, 뭐 성불교, 뭐 정말 다양한 불교가 다 물어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엇이라고 결론 짓기도 어려운 그런 그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쯤 이제 논해보고 그 다음 복덕 아닌 복덕 법계 통합으로 넘어가죠. 예, 우리말로는 69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로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3천 개천 세계에 친구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한 비용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나? 그렇습니다, 세균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로여 복덕이 시험을 있는 것이라면 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얻기 때문에 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분에 대해서는 뭐 금강경은 모든 문제 먼지에서부터 이 거대한 우주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뭐 복덕이니 무슨 부처님의 32상이니 온갖 부분에 대해서 소위 그 직비의 논리로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금강경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든지 딱 나오면 그것을 금강경 특유의 직비의 논리로서 그것을 이제 분석해서 우리에게 그 실상을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그것은 접어두고 여기에 뭐 말한 대로라면은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말한다 이런 차원은 당분간 덮어두고 불교에서 또 그 마음이라는 낱말 못지않게 복이란 말 또는 복덕이란 말 참 많이 쓰고 좋아합니다. 복 싫어할 사람 없죠. 여기다 이제 37점검에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뭘 복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이건 뭐 금강경과 떠났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만한 그런 명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을 한번 각자 생각하고 있는 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모두가 좋아하는 복력입니다. 복력이 많아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바깥에 계신 그 대중들 가운데 이 복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안 계신지요? 밖에 발언권을 안 준다고 항의가 왔는데 안 계시면 그냥 안에 대중으로 넘기겠습니다. 안 계시죠? 예, 안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안 계신다는 건데 본인이 생각한, 내가 생각하는 복이란 이런 게 아니겠는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쪽이 비구니신 쪽에서 많이 잘, 비구니신께서 많이 잘해 주셨는데, 그동안 특정한 한 도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점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줄에 앉아 계신 비구니신들 가운데 좀 연대가 높으신 것 같아서, 이쪽에 뒤에서 두 번째 앉아 계신 스님, 복에 대해서. 우리 사형님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면은 옆으로 넘겨주세요.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십시오. 마이크 대달러 왔습니다. 전생에 신은 선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생에 뿌린 선근요. 간단명료 안에 복이란 전생에 뿌린 선근이랍니다. 저쪽 그 마이크 옆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부산에서 온 김성화라고 합니다. 복이라니까 아까 제가 저기 스님께서 발언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다시는 울었거든요.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뭘 느꼈냐면, 아, 난 가까이서 큰 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어떤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스님이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감동하고 떨려하고 목소리가 계속 떠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아상에 사로잡혀 살았고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내 가까이에 정말로 손만 닿으면 손만 뻗으면 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놓치고 오랫동안 살았는가 하는 어떤 그 아픔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그리고 또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복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태에서 법문하는 가운데 복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앞쪽 조금 나와주시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자원봉사하면서 복 짓는 일이라고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은 향유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우주를 다 차지해도 적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에도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복은 뭐 유형부형이 있어서 정신적 복도 있고 물질적 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을 좀 수용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복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신 분 안 계시나요? 저는 복 비판론자인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대단히 반가울 텐데, 아니면 뭐 다른 말씀을 좀, 아까 저 손 드셨던 것은, 예, 그쪽에. 네, 서울에서 온 임만수라고 합니다. 어제 그 다른 데서 수련을 한번 받았을 때 그쪽에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그 한자 표시를 하시는데, 그 복자가 일단 볼 그 시자라는 거하고 일자하고 입구하고 받점자가 들어가는 그 부분 갖고 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진리를 얘기하는 곳을 바라보는 곳, 그래서 그게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 저것도 참 하나의 방편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요즘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기독교 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부분을 상당히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든 적든 간에, 진짜 작든 뭐 크든 간에 본인 생각에서 만족하는 거, 지족하는 거, 그 부분만 확연하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경계에 부딪혀도 확연하게 복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 보게 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예, 스님께 마이크 좀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복은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은 마음의 씨앗, 물질의 씨앗, 그 행동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많이 예, 고맙습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복 받으시고 바른 요가심 많으시면 저쪽 마이크 좀 내주시고요. 우리 몸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저는 기독교의 몸담은 사람이고요. 또한 서울에서 요가 수련하는 요가 강사입니다.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이런 그 갈구하는 삶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좀 더 깊은 그런 뭐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수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수련자로서 문득 제가 이제 복에 대해서 복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와 닿는데 제가 경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그 수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경전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경전 구절에 어느 경전 구절을 위해서 그 문득 떠오르는 그 부분이 있는데 무릎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는 율법이 있으니 우리가 그 그러한 법을 받는 것은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받게 되느라 하는 그런 구절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삶의 근원이라는 것에 우리가 우주에서 변경될 수 없는 질서, 율법 자 그것은 마치 불이 백대에서 타듯이 우리가 우주의 그 원리에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칙을 순종할 때 지금은 당대는 아니지만 후에 아니면 자손에게 아니면 지금 그것은 어떤 카르마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또한 거듭내도 카르마의 법칙을 언제나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복이 아닐까 잠시 미소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신선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 얘기를 그때 좀 더 해볼까요? 예, 어떻게 복이란 무엇이라는 것보다는 또 어떻게 하면 복을 좀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이크 좀 가운데 좀 전해주십시오. 예, 예 서울에서 온 박찬욱입니다. 저는 그 복이라는 것은 치유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성장하는 방법은 그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스승님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야단 목사는 집단을 하는 그러한 복 짓는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작업 자체가 복을 짓는 곳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복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저 뒤쪽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 뒤쪽에 앉으시는 선생님. 저는 평소의 생각인데 복도 저는 공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늘 이런 복밭에 제가 오게 된 것도 영화실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스님께서 보내주신 메일도 계속 읽고 그걸 점검하고 그리고 뭔가 없을까 하고 항상 이렇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연이 돼서 여기도 이 복밭에 제가 이렇게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고 그 저는 그래서 평소에 이 세상에는 뭐 공짜든 없지만 특히나 복은 저는 절대로 공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복으로 연결을 지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저는 제가 복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평소에도 좀 해봤는데 제 견해로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자꾸 갖는 그게 저는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에게 노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기회를 찾고 자기가 직접 한번 노력해보는 그것이 가장 큰,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조금 더 이렇게 바란다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그게 신의 몫이라고 그렇게 하듯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거기다가 또 금상첨화를 조금 얹는다면은 그 노력하는 데 대해서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오면은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합식과 해도 지난 실상사 홈피도 종료 보여주십시오. 실상사.co.kr입니다. 공유기? 공부할 자리가 좀 부족하다는데, 주지신님. 공유기가 보기란 게 좋다 보니까 보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보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스님들 쪽에서 말씀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스님들 쪽에서 한번 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없으면 법주신께 넘기겠습니다. 법주신께서 선물을 하시고 저희 거산 모르겠습니다. 눈 많이 하니까 네, 쉬시라고요. 연세도 높으신데 의욕이 많으셔가지고서 그래서 조금 쉬시고 아주 중요한 때 제가 다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분 계셨으면 안 되겠다. 전 늘 싸구려입니다. 전 인류를 추구하지 않고 늘 섬기면 좋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를 잘 알고 누리면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잘 알고 누리는 거예요. 공짜를 잘 알고 잘 누리는 게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짜가 뭘까? 제가 눈을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그 공짜거든요. 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땀 흘려서 일해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이거 천금하고 바꾸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권력을 준다는 얘기를 바꾸겠습니까? 전 이 어마어마함을 바꿀 때 두 개 있는 그래서 보고 즐기고 살고요. 또 걸어다니면서 타는 것이 우리 삶이니까 걸어다니시는 두 개의 발이 있습니다. 이걸 또 천금을 준들 바꾸겠습니까? 이 공짜잖아요. 그래서 이 공짜로 주어진 어마어마한 가치들 이 사실을 잘 알고 누리는 것, 이게 저는 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제 옆에 한번 돌아보죠. 두 눈도 멀쩡하고, 두 귀도 멀쩡하고, 아니 두 발도 멀쩡한 우리 아비달마의 한국의 1인자 강수입도 옆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또 너무나 감동과 감화가 커서 온 몸을 전율했던 아까 우리 스님 보셨죠? 그런 우리 또 법주신 여기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또 저 아침에 맛있게 죽을 먹었습니다. 죽을 먹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공짜로 주어진 복을 잘 알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짜를 사실대로 잘 알고 잘 누리는 게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 말씀해 주신 분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법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뭐 도구스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두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코로 향기 맡고 아니 비설신이 육건을 통해서 정말 신통변화를 마음껏 구가하고 있는 이 사실을 무량 대복이다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알고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하고 안 바꾼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뭐 걷는 게 불편하면 지팡이 짚고 좀 안 되면 휠체어라도 타고 그렇게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감지하고 추운 것 알고 더운 것 알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정말 깊은 그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줄 아는 것은 나 혼자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공이 그러한 고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정말 큰 복인으로 서로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일체 사람들을 전부 천하에 제일 가는 복인으로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섬길 것이 아니고 무슨 뭐 단체 장이라고 섬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무량 대복을 가진 그리고 신통 변화를 가진 그런 그 복인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줄 알 때 개인의 행복 그리고 가정의 행복 사회의 평화가 오지 않겠나 복은 그렇게 좀 확대되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 70조 모습과 특성의 초월들을 다 같이 설명했습니다. 수고리와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췄다고 여러가 바꿀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균씨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췄다고 여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여러가고 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균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여러가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20과 모습과 특성의 초월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정검 38의 신체적 특징과 열애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뭐 앞에서도 그 유사한 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예, 앞에서 이미 다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혹여 앞에 다룰 때 좀 미진했던 거 혹여 그때 말씀을 미처 못하셨던 분 한두 분 정도 간단하게 할까 다음에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고 다음 내용이라도 아니, 주제 관계에서 해주시면 예.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사실 대중들이 머리가 흐트러집니다. 없으면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설법 아닌 설법분이 되겠습니다. 대중들도 다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수고료, 그대의 능력에가 많은 사람으로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거에서 사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이거를 피하는 것이니 내가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수고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균씨여, 미래의 이 법을 사실을 듣고 심신을 낸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저는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중생 중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중생이 아니라고 살아있으므로 중생이라 알기 때문이다. 금강경에 직비 소위 그 중생이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신형 중생이다. 법주가 법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법주다. 이런 것이 21번인가요? 그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그 논리였어요. 여기 이제 설법과 중생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다뤘는데 중생은 이제 그만두고 39, 정권 39의 설법은 무엇이며 설법이 설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요건 이제 금강경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만 일반적으로 설법이란 무엇일까 금강경을 떠나서라도 이러한 기회에 진정 설법은 무엇일까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권 39 그건 이제 설법이란 무엇이냐. 일선 포교당에서 제가 보자는 상대로 늘 많은 설법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진의 포교당을 하시면서 설법이란 게 무엇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설법을 하시는지 마음을 좀 열어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법사 스님께서 뭐 발언 요청하셨었는데 포교당 아신다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모처럼 기회를 주시니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중들을 모아놓고 도스님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것이 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러나 좀 이게 조금 설법 자체 전하는대로 이해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만나서 친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큰 설법 대리법회 가서도 설법을 듣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듣고 나서 얼마 시간 지났냐는 잊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들을 당시에는 가슴이 찡할 정도로 와 닿는데 그것이 내 몸에 배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한결이 말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직접 밖에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설법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뭐 설법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해시키는 방법을 조금 달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보살님들을 몇 사람 이제 원하는 사람들 모아서 어느 날 저 좌우를 보는 날 되면 법회를 하는데 법회 대신에 그분들을 이끌고 어려운 이웃을 또 뭐 병에 시달리는 분들든지 병원 같은 곳을 찾아가서 같이 그분들을 돌보는 이런 봉사를 합니다.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같이 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는데 뭔가 좀 알아야 그 사람들 가르치고 같이 움직이고 할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같이 행동을 하고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법당에 돌아와서 몸을 씻으면서 또 그 가서 일을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 저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이럴 당시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항상 그걸 마음속에 담아주고 그 얘기를 그들과 계속 나누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 마치고 나서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일하는 걸 점검을 하면서
오늘 하는 일에서 어떤 건 잘못됐고 어떤 건 잘됐고 이런 건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항상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하신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그것이 그냥 앉아서 설법하고 설법 듣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도찰님한테 마음이 오래 가고 또 그래서 그런 일을 또 전해 듣고 동참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나는 이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자 입장에서는 설법이나 이런 게 아닌가 계속 우리 스님들로부터 이런 설법을 듣고 싶다 뭐 이런 바람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 가운데 그 사람에게 마이크 좀 들려주십시오. 예, 저는 뭐 서점은 서점에서 나온 불교책으로 공부만 하다가 정법을 하는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만 울곱진 스님께서 이마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난 척하는 거와 쪽팔려 하는 거, 그 제가 쪽팔려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시중의 말로 하는 건데 두 개 비중을 감정을 따지자면 잘난 척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서 쪽팔려 하는 것이 더 하수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이 설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설법에 대한 정의 부탁드렸던 설법을 해주셨네요. 혹시 또 제가자 쪽에서 네, 다른 얘기. 대구에서 온 연불신입니다. 저는 이 질문하고 조금 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 스님들 계시니까 생각이 나서 마이크 잡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스님들도 다른 사찰이나 뭐 큰 법회에서 법문하실 일이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법문대로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설법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 오르시면 스님들께서는 당연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불자절한데 알려주셔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속된 말로 절분사 그리고 저를 그 광고하는 그런 법문하시는 스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불사도 좀 지나치게 과대하게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계셔서 도대체 그 아까운 시간에서 법문자로 왔는데 하물며 어떤 스님은 일주일 전에 다른 법회에서 들었는데 똑같은 그 세 가지 법문을 일주일 후에 다른 절에서 하시는 걸 제가 듣고 도대체 진짜 신행 스님인지 저 스님이 진짜 스님인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제가 불자로서 좀 더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싶은 욕심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담도 없어 이기다 못할 말씀 없습니다. 금가옥조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뒤에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설법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에게 물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한 분 한 분이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법을 하러 담에 나오신 분은 어떻게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들 그걸 하나로 꿰어놓으면 가장 완전하고 훌륭한 답이다. 그러면서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좋은 설법이 아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야단 법서 그리고 앞에 계시는 무기 스님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주신께서 설법 당체시랍니다. 여기 말씀을 드리죠. 설법의 설은 말씀설인데요. 요즘은 말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같아서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얘기 들어보죠. 설법이 저 맨 뒤쪽으로 마이크 먼저 손을 쥐셨기 때문에. 설법에서 법자를 파자하면 잘 아시다시피 물숫자에다가 갈 것자를 씁니다. 물이 가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질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도 바로 우주의 질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이 곧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설법은 곧 부처님의 말씀, 곧 경에 입각해서 전하는 것이 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이시우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똑같은 불교하고 관련된 얘기지만은 강의가 되지 설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교사나 또 스님들이 설법을 한다고 할 때는 꼭 경에 입각해서 부처님께서 깨우치고 가르치신 것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법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설법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법주신께 정리해 주신 말씀 있으시죠? 좋은 말씀 참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너무 불사한 광고만 자꾸 이제 늘어놓고 설법 시간 끊는다든지 똑같은 설법을 여기저기서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한다든지 그 노트 한 권 가지고 10년 오래 놓다가 퇴출당하는 교수들처럼 그런 선들도 사실은 적지가 않죠. 지금 설법하는 이들은 참 많습니다. 한데 우리가 법을 청할 때 차경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의중생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청합니다. 차경심심입니다. 경전의 깊고 온유한 뜻을 설해달라는 것이지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어디 경험한 거, 심지어는 어디서 옛날에 소장사 하던 이야기까지 꺼내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정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한 말씀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정직하게 양식껏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법산스님 혼자 입으로 내 하다가 이제는 몸으로 보여주는 설법을 한다. 참 그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행동을 못하는 이가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추어가 아닌 추어한 스님들, 성직자는 프로입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정말 몸을 던져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도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또 아주 몸으로 바로 보여주는 그런 설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생이란 무엇인가 또는 또한 중생이 중생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금강경에 근거를 해서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들어보는 것, 이것이 또 좋은 슬픔이라고 방금 또 거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주 이런 식 슬픔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많이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점검은 40번 문제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 아니라고 하는 금강경의 뜻은 무엇인가? 자신이 이해한 대로 내놔보면 다른 대중들이 이해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법이고 복전이 되겠네요. 없으시면 아 예, 가운데 한 번. 네, 광주에서 이은영 광입니다. 네, 아무도 소리를 안 들어서 제가 여한테 또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금강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라는 우리 보조스님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그 중생은 테란스파 또는 그걸 비롯한 이 모든 생명체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금강경의 기본 정신이 이 관념을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생이라는 말 자체도 거기에 착이 붙지 않도록 곧바로 즉비 논리로 부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생명체를 이어서 그렇지만 내가 제도해야 된다는 중생 또는 제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중생이라는 관념 자체를 부정하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누누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하시고 계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선생님 쪽에서 저처럼 이제 새로운 지도선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 마이크 뒤쪽으로 보여주십시오. 순천에서 정화입니다. 저는 제 체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도소에 10수년 나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는 그 자리는 중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덕질, 뭐 살인 내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그분들의 모습은 중생인데요. 그 중생이 중생 아닌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껏 쉬지 않고 그 자리에 가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죠.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는 제 교도관들이 보지 않는데 호주머니 안에 혹은 양발 안에까지 감추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방에 있는 분들로 나눠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분들이 이 모습은 중생이 중생이 아닌 모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법주신께서 받았으면 정리 좀 해주시죠. 글쎄요, 금강경에서 무엇이든 어떤 명제든 그 명제를 걸고는 그것은 곧 아니다. 그 이름이 일뿐이다. 이름이 그것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중생 속에서 부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참아 중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선사들의 그 이 대목의 그 주해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중생은 곧 부처이고 화엄경에도 있듯이 신불급 중생 시산부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있어서는 결코 차별이 없다. 그런 그 궁극적 차원, 모든 존재의 궁극적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중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고요. 금강경에서는 사실은
그런 차원보다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의 그 관념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라고 하더라도, 중생이 아니고 부처라고 하더라도, 또는 보살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 우주라고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먼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관념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병이다. 이렇게 이제 처방하는 것이 금강경의 이치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